떠나지 마요. 최백호 선생님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강의하겠습니다. E마이너로 시작되고 4분의 4박자 8비트 곡이에요. 쿵쿵짝짝 쿵쿵짝짝. 자, 8비트가 기본인데 자, 이 곡의 내용이 좀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리듬 형태를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곡의 분위기가 좀 맞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를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게요. 전주 부분부터 이마이나 둘, 셋, 넷, 둘, 둘, 셋, 반, 가을에 이래 되겠죠. 한마디, 두마디째 세 박자 반담의 노래가 들어가죠. 이마이나 둘, 셋, 넷, 둘, 둘, 셋, 떠나지 말아요. 떠나지 말아요 부분 B7 한 박자 다음에 4분음표 한 박자 다음에 도시시라예요. B7 한 박 다음에 도 어디 있습니까? 2번 선의 첫 번째 프렛 1번 손가락으로 도시시라는 3번 선에 잡고 있습니다. B7 문제하시면은 그래서 도시시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도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요. 낙엽치면 둘, 셋, 넷 서로 더 차라리 샌내 하얀 겨울에 떠나요. 눈길을 이렇게 들어요. 떠나요 둘반 라도미. 자, A 마이너 여러분 문제하시면은 3번 선 라를 잡고 있습니다. 라, 2번 선이 도예요. 1번 선 미, 라도미, 3, 2, 1이 라도미예요. 그래서 A 마이너 둘 반 라도미 두 박자 반 다음에 라도미 멜로디 치시면 됩니다. 떠나요 둘 반 그 다음에 솔파미죠. 1번 선의 세 번째 프레야 솔파미예요. 파는 파샵이겠죠. 솔파미 솔라미예요. 두 마디 이어볼게요. 떠나요 둘 눈길을 걸어요. 눈길을 걸어요. 예리는 이준이다. 여기부터 정상적인 8비트 거리에 비라도 우리네 보이면 내 마음 갈 곳을 B7 부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부분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B7 8분음 쉼표 반박자 다음에 C, 레샵 파 시, 라, 솔, 파예요. 다시 해볼게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네 번째 프렛이죠. 파, 파는 파샵이겠죠. 일곱 번째 프렛. 자, 일곱 번째 프렛. 일곱 1번 선 C예요. C,
라, 솔, 파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 파, 시, 레, 파, 솔, 시, 라, 솔,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만 밟고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레만 밟고 씁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을엔 다음에 두 박자 다음에 도시시라죠. 이게 높은 음을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을엔 둘 하셔도 되고 저는 요 한 옥타브를 낮출게요. 가을엔 둘 도시시라 솔 이렇게 돼요. 도시시라 하지 말아요. 여기도 높은 음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한 옥타브 낼게요. 가래 떠나지 말아요. 둘 도시시라 미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떠나지 말아요. 둘 도시시라 미 레 레샵 있는 부분 알죠? 여기 B7이 있거든요. 이렇게 B7 이렇게 잡죠. A7, B7이에요. 네 번째 프렛 1, 2, 3, 4번 다 잡으시고 여기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으로 라음을 B7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떠나지 말아요. 둘 도시시라 솔파파미죠. 차라리 솔파파미 이렇게 되죠. 떠나지 말아요 부터 해볼게요. 떠나지 말아요 둘 B7 나오죠. 시도시 그죠? 반박자 시고 8번 음 준비했잖아요. B7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E마이너 다음에 세뇨로 가면 되거든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다음에 B7 세네 세네로 거리에 모두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빈 하나 비라도 떠나지 마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엔딩 부분 해볼게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겨울에 떠나요 할 때 E 마이너 6번 선부터 6, 5, 4, 3, 2, 3, 2, 4, 3, 2예요. 하얀 겨울에 떠나요 2, 4, 3,
하나 잡으시고 add nine. nine음을 하나 추가해라는 뜻, 보태라는 거죠. 이 nine 음이 뭡니까? 파잖아요, 그죠? 파는 여기 있습니다. 파샵. 1번 선의 두 번째 프렛. 그죠? 1, 3, 4, 5번, 6번 선을 다 긁으세요. 이렇게. 하얀 겨울에 떠나요. 텀을 좀 주고. 감사합니다.